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95년 첫 전파를 내보낸 저희 KNN이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저희 KNN은 부울경, 동남권 시도지사를 비롯해 각계 명사들을 모시고 공존, 공영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00여 명의 명사들이 함께한 지역 균형 발전, 부울경 성공 전략 포럼을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 일자리 감소와 인재 유출, 이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된 과제입니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저희 KNN은 창사 20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1차 민영방송 창사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의 고민을 함께하고 동남권 발전을 위한 진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저희 KNN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부울경의 상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재 강연에 나선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재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부울경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상생발전의 길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의 교육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이런 상생 모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 상생을 위한 자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울경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포럼은 지역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총망라돼 동남권의 미래를 논의한 첫 자리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NN 창사 20주년 기념 포럼에서 제시된 부산, 울산, 경남의 발전적 전략이 지역 간 새로운 상생의 장을 열어갈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